자꾸 방해해요, 잘못된 습관이. 아예 모르는 분이 더 빨리 가요, 나중에.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했을 때 놀고 있던 애가 지금 더 치고 나가요. 내가 그렇게 도 닦으라니까 안 닦고 있다가 내가 20년간 도 닦다가 딱 학당 강의 둘이 같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모른다 하라고? 이게 참나네. 이쪽은. 그게 참난리가. 내가 20년간 닦은 게 있는데 이게 참나면 보세요. 벌써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나보다 빨리 아두면 안 된다. 난 20년간 투자한 그게 있다. 이게 다 망상입니다. 그 생각할 시간에 빨리 모른다 더 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편하게 하시는데 이쪽은 망상 속에서 해요. 계속 안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친구야. 조금만 같이 가자, 친구야. 나도 좀왜 우주는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 막 이런 쓸데없는 망상과 막 이제 혼자 소설을 쓰시느라고 요거 극복해내는데 한참 걸립니다. 안 되기가 쉽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아무 선입견 없는 사람이 빨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 난 20년간 아무리 내가 봐도 삽질을 한것 같다. 난 그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삽질을 했건 말했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모른다는 초심을, 모른다 하면 무조건 초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매일 저도 모른다 하는데요. 왜냐면, 안다라고 하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가 재미가 없고 내가 얻어야 할 진리를 더못 얻기가 쉬워요. 모른다 하고 있으면 진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내가 안다 하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무섭죠? 모른다 하는 초심으로 내가 공부 처음 시작하는 기분을 갖고 있으면요.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도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내가 안다. 내가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지금 강의를 2200개 넘게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망상을 품고 있으면요. 그날 하루 제가 진보할 수 있는 것도 못 해요. 매일 진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매일 진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깨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시는 거는 정말 사치입니다, 사치.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이렇게 공부하실 생각이 없나? 그냥. 본인의 에고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자기 에고가 체면상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혼자서 계속 싸우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혼자서 막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어요. 이겨도 보람없는 그런 전투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쉬세요, 그냥. 모른다와 5분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망상 속에 있는 거. 모른다 5분을 하면 신과 함께 해버리죠. 알아서 다 인도해 주세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늘이. 우리 내면의 이 순수한 나, 참나가 여러분을 왜 죽이겠어요? 참나도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뿔인데 왜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다 인도해 줍니다. 안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안 맡기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시간만큼이라도 모른다 하세요, 계속. 내면이 뭔가 평온하죠? 남다른 감각이 있죠? 그래야 자존감도 생깁니다. 모른다만 하고 계셔도 나 100%면 남이 없죠. 거긴 자존의 극치입니다. 당당해져요. 스스로에 대해서. 우주에 내가 중심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갈망하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 우주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이 돼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없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낮추고 있고 격화시키는 거죠. 그 시간에 모른다 하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만약에 20년간 잘못 걸어왔다면, 나 돌아가는데도 한참 걸리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돌아와 있어요, 참나에. 이걸 모르고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지나간 세월을 변명하느라, 지나간 세월 쌓은 습관과 싸우느라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냥 지금 모른다 하고, 참나 안에서 쉬시면, 시공 초월한 자리가 도와줘요, 여러분이. 매 순간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줘요.